저는 네일 아트에 관심이 많아 직접 배워서 셀프 네일 케어와 컬러를 바르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네일 칼라만으로 간단하면서도 예쁜 아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일 아트에 관심이 많다고 하시니 반갑습니다. 집에 가지고 계신 재료만으로도 손쉽게 아트를 하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칼라만 바르는 게 지루하게 느껴지실 때는 글리터를 덧바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그림 그리기가 어렵다면 디자인 데카를 이용해 보세요. 손쉽게 예쁘고 세련된 네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학습에서는 폴리시 바르는 방법과 제품 관리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폴리시 바르는 법과 관리법을 알고 데카를 이용해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폴리시를 손톱 주변에 묻지 않게 바르는 방법과 함께 데카를 이용해서 간단한 네일 아트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건, 페이퍼 타월, 칼받침, 오렌지 우드 스틱, 더스트 브러쉬, 퍼퍼, 파일, 오일 등 기본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 폴리시 아트의 주재료인 베이스 코트, 다양한 컬러의 클래시, 탑코트, 리무버, 솜, 데칼, 가위, 핀셋 등이 필요합니다. 네, 먼저 고객의 손에 유수분을 제거하겠습니다. 알콜 또는 리무버를 이용해서 손톱 표면에 유수분을 제거하겠습니다. 그대로. 수분 제거가 끝나면 베이스 코트를 이용해서 베이스 코트를 도포하겠습니다. 자, 엄지부터 자 꼼꼼하게 입구에서 양 조절해 주시고 그대로 지지대 대주시고 사이드에서부터 그대로 연결해서 베이스 코트의 양이 많을 경우는 컬러가 두껍게 발려지고 마르는데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꼼꼼하게는 발라주되 양이 너무 많지 않게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피부에는 닿지 않고 손톱 표면에만 발라줄 수 있도록 자 그대로 큐티클 라인 맞추셔서 꼼꼼하게 베이스 코트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이때 후리 엣지까지 잊지 말아주시고요. 최근 트렌드는 한 가지 폴리시를 사용하지 않고 두 가지 또는 세 가지를 이용해 번갈아 바르는 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폴리시를 이용해서 엄지와 약지와 소지에는 블랙, 검지와 중지에는 붉은 계열의 폴리시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리시를 잡는 방법은 바닥에 폴리시병을 올려놓으시고요. 약지와 소지를 이용해서 그대로 용기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시술하는 시술자 쪽으로 용기를 살짝 기울인 다음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고객의 손을 잡아주시고요. 왼손의 중지는 잡는 브러쉬, 오른손 소지의 지지대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양을 뜨실 때는요. 팔레시를 그대로 올리게 되다 보면 붓대와 솔에 이렇게 컬러 양이 전체적으로 많이 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입구에서 그대로 양을 조절해서 아까 시술자 쪽으로 살짝 기울인 그 각도에 양이 그대로 떨어지는 걸 걷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양을 뜨시면 되시고요. 뒷부분은 그대로 닦아서 그대로 45도 방향으로 바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코트 들어가겠습니다. 원코트는 주로 라인을 정리한다는 데 포커스를 잡으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원코트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입구에서 양 조절해 주시고요. 자, 그대로 양 그대로 뜨셔서 자, 큐티클 가까이 살짝 밀듯이 밀어서 최대한 가까이 맞춰 주시고요. 사이드 살 그대로 내려서 끝날 때까지 45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왼손에 엄지를 이용해 사이드 살을 당겨 주셔야지만 풀코트가 칠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자, 양 조절하셔서 그대로 큐티클 라인 따라서 살짝 밀듯이 최대한 가까이 풀코트 진행해 주시고요. 그대로 끝날 때까지 45도 같은 방법으로 손톱 꽉 채워지게 원코트 진행하시면 됩니다. 손톱이 바디가 큰 경우는 양을 같은 방법으로 덜어서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코트는 홀의 예체까지 꼼꼼하게 채워주시고요. 원코트의 목적은 라인을 예쁘게 잡는 게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엄지는 큐티클이 일정한 거에 비해 검지, 중지, 약지, 소지는 큐티클이 동그랗기 때문에 원코트 중앙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양 떠서 지지대 대주시고요. 그대로 큐티클 밀듯이 살짝 밀어서 최대한 큐티클 가까이 끝날 때까지 45도 자, 양 그대로 작업하셔서 사이드 있는 부분 살 당겨서 왼쪽 그대로 끝날 때까지 브러쉬 각도 45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시야 확보하시고 입구에서 양 조절 해주신 다음에 지지대 마찬가지 대주시고 중지로 살 당겨 주시고 그대로 오른쪽 각도 맞춰서 그대로 똑같이 라인 잡아주신다는 느낌으로 돌려주시고 후리 엣지.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를 제외하고는 큐티클 라인이 동글기 때문에 자, 중앙에서부터 라인 최대한 큐티클 가까이 밀어 넣어주신 다음에 그대로 45도 유지해 주시고요. 양 조절하셔서 사이드 당겨주시고 그대로 곡선 유지하셔서 손에 꽉 차는 풀코트 진행해 주시면 되고 손 돌리셔서 자, 오른쪽 시야 확보하신 다음에 그대로 지지대 자, 오른쪽도 마찬가지 손톱에 꽉 차게 끝날 때까지 45도 유지 자,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 채워주시고 후리 엣지 마감 자, 이렇게 해서 손톱에 꽉 차게 풀코트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지도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지 그대로 큐티클 라인 최대한 밀착시키시고 그대로 45도 유지 자, 사이드 살 당기셔서 시야 확보하셔서 왼쪽 코너 있는 데까지 자, 오른쪽 돌리셔서 자, 오른쪽도 풀코트로 꽉 차게 컬러링 될 수 있을 때까지 후리 엣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검지와 중지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입구에서 양 조절해 주시고요. 그대로 큐티클 아래에서 살짝 밀듯이 최대한 큐티클 가까이 맞춰 주시고 그대로 45도 끝날 때까지 유지해 주시고 왼쪽 엄지 이용해서 살 당겨서 풀로 손톱에 꽉 찰 수 있도록 끝날 때까지 45도 자, 오른손 바르실 때는 오른쪽 바르실 때는 왼손 엄지 올라가서 그대로 중지로 살 당기면서 지지대 그대로 오른쪽 연결시켜 주시고 끝날 때까지 45도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후리 엣지 마감해 주시고요. 자, 중지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입구에서 양 조절해 주신 다음에 그대로 지지대 대주시고 큐티클 밀어서 최대한 가까이 45도 입구에서 양 뜨셔서 살 당기셔서 그대로 사이드 있는 부분도 풀로 꽉 차게 발라주실 겁니다. 자, 오른손 돌려서 큐티클 라인 예쁘게 라인 잡아주시고 그대로 양쪽 코너 풀로 꽉 차게 연결되는 부위 이어서 후리 엣지 부분 연결시켜주시면 원코트 라인 정리 들어가시면 되고요. 원코트가 끝나시면 이어서 투코트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부터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투코트는 톤을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코트에서 혹시 덜 발라진 곳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합니다. 그대로 입구에서 양 조절해주시고 양 뜨셔서 사이드에 당기셔서 그대로 밀듯이 밀어주시고 그대로 살짝 컬러를 민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라인 그대로 잡아주시면서 자 오른쪽 코너까지 시약 보호하셔서 그대로 끝나는 지점까지 45도 맞춰서 자 약지와 소지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코트는 한쪽에서부터 그대로 양을 맞춰서 가볍게 C 모양을 그린다는 느낌으로 가주시는 게 좋고요. 끝날 때까지 45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브러쉬가 누우면 누울수록 손톱 주변에 묻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끝나는 후르 엣지 지점까지 브러쉬 각도 45도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 조절하셔서 그대로 왼쪽에서부터 풀로 꽉 차게 가볍게 C 모양 그려주면서 오른쪽은 돌려서 풀코트 풀의 엣지까지 자 검지와 중지도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구에서 브러쉬대 양 조절하셔서 그대로 뜨셔서 한쪽 코너에서 그대로 C 모양을 그리면서 톤 정리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자 오른쪽도 돌려서 라인 예쁘게 맞춰서 톤 정리 자 중지도 그대로 양쪽 코너에서 그대로 원코트 라인 따라서 자, 컬러를 옆으로 살짝씩 밀어간다는 느낌으로 톤 정리 작업 들어가시고 자, 오른쪽 끝에 와서 다시 한번 라인 따라서 톤 정리 효리 위치까지 마감 자, 이렇게 투코트가 끝나면 삐져나온 컬러를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는 오렌지 우드 스틱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무버에 오렌지 우드 스틱을 살살 돌려서 솜이 오렌지 우드 스틱에 이렇게 말릴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요. 그대로 말아서 자 삐져나온 컬러 체크하셔서 혹시 삐져나온 컬러가 있을 경우 살을 당기셔서 삐져나온 컬러 쪽으로 오렌지 우드 스틱 그대로 대서 삐져나온 컬러만 지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한 오렌지 우드 스틱은 일회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투코트 컬러가 마르는 동안 제품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컬러를 사용하실 때 자, 입구에서 양을 조절하다 보면 자, 입구에 이렇게 컬러가 묻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이거를 방치할 경우는 다음번 사용하실 때 뚜껑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고 컬러링 할 때 지저분한 찌꺼기가 손톱 표면에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관리하는 방법인데요. 페이퍼 타올을 조그맣게 잘라서 자, 리무버를 묻혀서 그대로 반 접으신 다음에 입구에서 양 그대로 빼주시고 자, 입구 주위에 페이퍼 타올을 가볍게 돌려주신 다음에 자, 뚜껑은 자,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을 하시게 되면 뚜껑에 묻은 찌꺼기와 입구에 묻은 찌꺼기를 가볍게 정리를 해주실 수 있어서 처음에 산 그 모습 그대로 오랫동안 깨끗하게 폴리시를 유지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스 코트와 컬러도 같은 방법으로 정리 작업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입구에서 양 조절하셔서
페이퍼 타월 그대로 리무버 묻혀서 입구에서 그대로 감싸주시고 뚜껑을 잠갔다가 열렸다가 반복해 주시면 뚜껑에 묻은 찌꺼기와 입구에 묻은 폴리시 찌꺼기를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베이스코트, 탑코트, 컬러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투코트 자연건조나 네일드라이기 이용해서 건조가 끝나면 펄, 폴리시와 데카를 이용해서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트의 손톱 표면의 자연건조가 살짝 마르게 되면 펄 폴리시를 이용해서 엄지와 약지와 소지 위에 큐티클 라인 쪽에 글리터로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펄 폴리시를 이용해서 큐티클 라인 쪽에 조금 더 블링블링한 아트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뜨셔서 큐티클 라인 쪽에 글리터를 살짝 도포해 주시는데요. 자, 이때 큐티클 라인 넘치지 않게 라인 잡은 곳에 그대로 연결시켜서 글리터가 고르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살짝 아래로 당겨서 가볍게 큐티클 쪽에서 글리터가 내려오는 느낌이 들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글리터가 크고 작은 글리터들이 있는데요. 이때 고르게 글리터가 덮일 수 있도록 글리터 그대로 얇게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큐티클 쪽에 이어서 약지와 소지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리터 떠서 그대로 큐티클 라인 쪽에 가볍게 글리터만 연결시켜 준다는 느낌으로 도포해 주시고요. 먼저 라인 쪽에 가볍게 글리터 깔아주시고, 자, 브러쉬 끝 이용해서 가볍게 아래로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때 글리터가 고르게 덮일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지도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큐티클 쪽에 글리터 주셔서 큐티클 라인 쪽 그대로 글리터 연결 입구에서 양 조절하셔서 나머지 글리터 아래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소지까지 글리터 폴리시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주셨으면, 자, 검지와 중지에는 이런 다양한 데카를 이용해서 포인트 아트를 할 텐데요. 자, 엄지와 약지와 소지가 블랙 컬러이기 때문에 블랙 스티커를 이용해서 별을 한번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핀셋을 이용해서 데카를 떼주실 때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자, 검지부터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C커브, 곡선이 심한 경우는 너무 큰 스티커는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곡선이 심한 경우는 큰 스티커의 경우는 잘라서 사용하거나 작은 스티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단 쪽에 자, 어울리는 스티커 한번 대봐 주시고요. 자, 핀셋을 이용해서 자, 데카를 그대로 끝부분만 핀셋 부분에 그대로 잡아서 떼어내시고, 자, 손톱 표면에 위치 잡아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자, 너무 세워서 핀셋을 눌러주지 마시고요.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밀착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손톱 주변 부드럽게 펴주시는데요. 이때 컬러가 마르지 않았으면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데카를 붙이기 전에는 폴리시를 건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끝부분도 조심스럽게 다 밀착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데칼 디자인을 하고요. 자, 중지에도 같은 방법으로 데칼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지와 같은 별 스티커 이용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모양이 다른 스티커 이용하셔도 되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반만 색칠이 되어진 별 데카를 떼서 그대로 이번에는 위쪽에 디자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부착하셔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핀셋 누워서 그대로 밀착. 양쪽 코너 있는 부분도 그대로 연결. 꼼꼼하게 손톱 표면에 붙을 수 있도록 그대로 끝부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데카를 이용한 간단한 네일아트가 완성이 됐고요. 자, 마무리로 타코트를 이용해서 광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코트 이용해서 먼저 글리터 올린 손톱부터 타코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큐티클 쪽에서부터 가볍게 C자 모양 그리듯이 연결시켜 주시고요. 자, 약지도 글리터 살짝 마른 부분에 위에 큐티클 라인 맞춰서 타코트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소지도 타코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데카를 붙였던 손톱 위에도 타코트를 이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연결시켜서 가볍게 타코트 도포해 주시고요. 혹시 타코트가 넘쳤거나 삐져나온 곳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살짝 타코트가 마르면 오일을 이용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코트의 자연 건조가 끝나 오일을 이용해 마무리 작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일을 이용해서 큐티클 주변에 살짝 도포해 주시고요. 손톱 주변에 가볍게 흡수시켜 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렇게 폴리시 아트가 마무리 됐습니다. 폴리시를 바를 때 양 조절과 각도에 주의하여 깔끔하게 톤을 정리합니다. 데카를 붙일 때는 컬러가 밀리거나 찍히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기본 관리가 되어 있는 손톱에 베이스 코트를 바릅니다. 컬러 폴리시를 두 번 바릅니다. 폴리시가 마르면 펄 폴리시로 큐티클 라인에 포인트를 줍니다. 삐져나온 컬러를 지우고 자연 건조시킵니다. 폴리시가 마르면 데카를 이용해 간단한 디자인을 합니다. 탑코트를 바르고 오일을 이용해 마무리합니다. 젤과 달리 별도의 건조기구가 필요 없어서 집에서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폴리시 아트. 데카를 사용해서 더 다양한 디자인을 즐겨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사강, 페디큐어, 발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